이번 시간은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두이노에서 선택하기라고 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이제 아주 단순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주 빠르게 반복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하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택하기하고 반복하기를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그 아두이노도 이런 컴퓨터의 일종인데요. 컴퓨터에서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우리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가 그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배고프면 냉장고에 빵 먹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배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빵을 먹어라고 이렇게 문장을 풀어서 쓸 수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만약에 배가 고프면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빵을 먹어라고 이렇게 어떤 거 쓸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를 이 문장을 만족할 경우 우리는 참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빵을 먹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아두이노에서는 C 언어 문법을 사용해서 이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if 그 다음에 그 가로 그 다음에 중괄호 두 개 이 안에 있는 문장 이게 이제 C 언어에서 가리키는 그 제어문이 됩니다. 선택문이라고 하는 제어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if문 안에 배가 고프면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고요. 그 어떤 조건이 참이 될 경우에 실행되는 문장은 여기 보시는 중괄호 안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비교하고 판단할까요?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C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등괄호 두 개를 연속으로 써서 같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등괄호를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좌황과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우황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이 니꼴 두 개, 그 두 개의 그 같습니다 표시가 있는 경우에 이 우황과 좌황이 동일하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괄호 두 개를 연속으로 하면은 같은 걸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A하고 B가 같지 않다면 그때는 이렇게 느낌표하고 equal을 같이 써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A와 B는 같지 않으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표시했던 니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A와 B가 같으면 전체가 참이 되고요. A와 B가 같지 않으면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와 B가 같지 않으면 참이 되는 거고 같으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가 있습니다. A값하고 B값 중에 B값이 크면 참이고요. B값이 크지 않으면 거짓일 때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꺽쇠도 있죠. 이때는 A가 B보다 크면이 참이죠. 만약에 A가 B보다 크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나타낼 수가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참을 true, 거짓을 false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를 한번 볼게요. 엄마가 이제 메시지를 새로 넣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넣었냐면 비가 오면 빨래를 안에다 널고 비가 오지 않으면 옥상에다 널어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줬어요. 여기 보면은 조건이 뭐가 있죠? 비가 오면 또는 안 오면 이게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는 거는 빨래를 안에다 널고 또는 빨래를 옥상에다 널고 이게 이제 조건에 대한 실행이 되겠죠. 여기 보시는 if문 안에 보면은 비가 오면 여기 안에 있는 빨래 안에다 널고 라고 하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 중괄호와 이 중괄호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else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열리는 중괄호, 닫히는 중괄호 사이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가 오면 어떤 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뭘 하고,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참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각각 실행하는 루틴이 다르게 할 경우가 바로 if, else 문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f라는 거는 만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만약에 무엇이 한다면, else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좀더 복잡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엄마가 새로운 메시지를 넣었어요. 김치찌개가 3분의 2 정도 남으면 냄비째 놔두고, 만약에 김치찌개가 반 정도 남으면 통에 넣어두고, 김치찌개가 반보다 적으면, 적게 남아있으면 그냥 버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네요. 여기 잘 보면 조건이 몇 개가 되는 걸까요? 김치찌개가 3분의 1 정도 남으면 이게 조건이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반 정도 남으면 또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조건, 그 다음에 2번 조건, 그 다음에 더 적게 남으면 이게 이제 3번 조건이 됩니다. 즉, 엄마가 남긴 메시지에는 조건이 3개나 있습니다. 그 3개에 따라서 각각 하는 행동 자체가 다른 거죠. 이럴 경우에 역시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조건, 3분의 2 정도 남으면 냄비째로 놔두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실행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3분의 2 정도 남으면 냄비째로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반 정도 남으면, 이때 조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냥 else가 아니라 else if 가로 열고 조건문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else에는 조건문을 넣지 않죠. 거짓일 때니까, 그렇지 않을 때니까. 조건 여러 개 있을 때는 else if라는 문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뭐 하면, 그때 바로 else if문이 사용되고요. 여기서는 냄비에 그 김치찌개가 반 정도 남으면 그때 이제 요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통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 보시는 else if 문이 사용이 됩니다. 그 처음에 여기 조건이 참인지 확인하는 그런 문장들, 그 다음에 만약 위의 조건이 거짓이면 다시 이 조건이 참인지 확인하는 문장, 그리고 else 문에 가서 모든 조건이 거짓이면 이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실행이 되고요. 이런 if, else if 문은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항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엇하면 else if 또 다른 조건 계속 조건을 여기다 n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만 마지막에 그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else 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if 문을 여러 개 쓰다 보면은 조건문이 이제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 조건 자체가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면 이때는 if else if 문보다 좀더 효율적인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 문이죠. 그 스위치 케이스 문은 이 안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한 그 값, 케이스 1, 케이스 2, 뭐에 해가지고 케이스를 n개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어떤 조건에 따른 그 패턴이 동일할 경우에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쓰면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 브레이크 문이 좀 특성이 있고요. 디폴트 문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위치 문은 하나의 기준에 맞춰 각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미난 문장이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잡고 나서 요 뒷부분이 이 콜론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요 콜론이라고 하는 게좀 중요하고요. 콜론으로 케이스문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을 끝낼 때, if, else, if 문에서는 이렇게 중괄호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케이스 문에는 중괄호가 없는 대신에 끝나는 부분에 브레이크 문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써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if, else 문에서 else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efault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default가 바로 if, else에 있는 else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 만족, 그렇게 하는 조건이 이외의 것들은 디폴트 문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또 디폴트 이런 문장을 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조건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 조건문에서 이제 선택문, 선택은 참하고 거짓을 가지고 어떤 걸 비교하는 거였다면, 아두이노는 아주 단순하게 똑같은 문장을 반복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반복문을 좀 알아볼게요. 아두이노는 똑같은 거를 아주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 하기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연속으로 하면 되겠죠. 연속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반복이겠죠. 이 반복하는 거를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이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0부터 5까지, 그래서 0, 1, 2, 3, 4까지 5번을 반복시키는 거. 이 포문을 이용하면 그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포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횟수를 세기 위한 변수,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반복 조건의 각각 안에 있는 부분이 몇번 회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해서 안에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횟수만큼 반복할 때 쓰는 게 포문이죠. 참고로 이제 아두이노의 반복문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포문,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살펴볼 화일문, 그리고 두화일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포문은 아두이노가 사용하는 반복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를 좀잘 봐두시고요. 요 가로 안에 요 세미콜론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첫 번째, 횟수를 세기 위한 초기화 부분,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코드가 몇번 돌아갈지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5번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i 값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변수 i를 설정하고 그 값을 0으로 초기화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장이 0부터 이제 i 값이 하나씩 증가되는 걸 비교하면서 i가 5가 되기 전까지 5번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에 하나를 더하고 그 더한 거의 값을 계속 조건문식에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i가 5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문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중괄호를 실행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중괄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포문에서는 두 번째 항이 참일 경우에만 뒤에 연속된 중괄호를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포문 뒤에 있는 중괄호 부분을 무시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몇 회, 특정 그 횟수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이 있죠. 땀날 때까지 계속 뛰기라고 하는 경우에, 이 땀날 때까지라는 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된 횟수가 있지 않을 경우에 쓸수 있는 게 바로 화일문입니다. 화일문은 포문하고 다르게 지정된 횟수가 없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땀이 안 나면은 계속 뛰는 거죠. 그리고 땀이 나면, 그래서 땀이 나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문장을 벗어나서 더 이상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땀이 안 나게 되면 그 안에를 계속 실행하는 거고, 땀이 나면 이 뛰기 문장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일문은 특정 조건 동안 계속 반복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화일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건이 참인지를 확인하는데요. 땀이 안 나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다시 조건이 참인지 계속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땀이 안 나는 그 조건을. 그래서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화일문이 끝나게 됩니다. 화일문하고 똑같은 문장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게 두 화일문입니다. 두 화일하고 화일문은 앞에 보시면은 구조가 매우 비슷하게 돼 있죠. 요 안에 조건식 반복 문장이 있는 건데 두 화일문은 조건식이 뒤에 있죠. 뒤에 있고 반복 문장이 앞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화일문은 특정 조건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조건을 따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 화일문은 처음에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단 문장을 한번 실행시킨 다음에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두 화일문은 처음에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게 이제 화일문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뛴 다음에 특정 패턴 동안 뛴 다음에 땀이 안 나는지 체크해서 이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조건을 비교하지 않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먼저 실행한 다음에 화일문에 있는 조건을 이제 체크해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화일문을 쓰는 경우에는 처음에 조건을 따지지 않을 경우, 처음에 무조건 실행하실 경우에는 두 화일, 처음부터 조건을 따질 경우엔 화일, 그리고 지정된 횟수가 명확할 때는 포문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 알아본 선택문하고 반복문에 대해서 그 아두이노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그 선택문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if문을 사용해서 이런 선택문을 처리하기 위해 그 LED와 그 다음에 버튼을 가지고 회로를 간단하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거는 LED 두 개, 그 다음에 버튼 두 개, 그리고 저항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이제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죠. 회로를 보면은 이 아주 내용 간단합니다. 버튼을 가지고 누르게 되면 해당 버튼에 따른 LED가 켜지게 하는 그런 회로를 만들 건데, 이 회로 만드는 부분에 바로 if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택문이. 그래서 회로를 잘 보면 여기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이제 각각 2번하고 3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버튼들이 이 플로팅 상태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LED 쪽에도 이렇게 11번과 12번 핀에 연결해서 LED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로에 이제 5V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했고요. 이렇게 간단한 회로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기 전에 코드를 한번 먼저 보죠. 지금 현재 LED 두 개, 버튼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핀에 대한 디파인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LED, 오른쪽 LED 각각 12와 11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버튼 3번,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2번 이렇게 해서 상수를 선언했는데, 요 뒤에는 요 번호들은 앞에서 살펴본 요핀 번호들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핀 모드를 가지고 이제 버튼을 설정해 줍니다. 그 아웃풋은 아두이노에서 나가는 거죠. LED는 아웃풋에서 어떤 출력을 받는 거니까 아웃풋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 두 개는 우리가 누르는 신호를 주니까 인풋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L 버튼과 R 버튼을 각각 인풋으로 두개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if문이 여기 나오네요. if, else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보죠. 만약에 디지털 리드에 L 버튼이 눌렸다면 그 LED를 켜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LED를 꺼라라는 뜻이죠. 즉,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왼쪽 LED를 켜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LED를 켜라는 뜻이죠. 그래서 if, else문을 가지고 그 버튼을 전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회로를 한번 볼까요? 지금 회로가 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회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버튼 두 개, 그 다음에 LED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 누르는 거에 따라서 LED가 켜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부분에서 아두이노 이칩 안에 있는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에서는 이 각각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버튼이 눌리면 LED를 켜라 라는 게 바로 이칩 안에서 if문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if문 같은 거 갖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안에서 논리적인 신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f문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버튼을 누르면 그 각각 누른 버튼에 따라서 LED가 켜진다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었죠. 계속해서 포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문을 이용하면은 아두이노가 PC로 구구단을 보내게 할 수가 있는데, 구구단을 작성하는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시리얼 통신으로 아두이노가 PC한테 구구단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에 96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리얼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시리얼 통신을 위한 부분들이고요. 요 부분들은 그냥 PC에다가 어떤 글자를 출력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포문들이죠. 포문이 99단을 짜기 위해서 포문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9까지, j가 1부터 9까지 포문에다가
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i 곱하기 j로 해주면 요 포문이 계속 돌면서 i 값이 변하고 j 값이 변하면서 뭐가 출력되냐면 우리가 익숙한 9구단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 9구단의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요걸 써준 거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잘 보면 i 곱하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3, 그 다음에 x가 표시가 될 거고요. 곱하기 5,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이 있다면 이거는 니꼴, 여기 니꼴 있죠, 요 부분. 이 니꼴 15라는 9구단의 어떤 문장이 나온다면 요때가 표시될 때 i는 3이 될 거고 j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니꼴 뒤에 있는 요거는 i 곱하기 5, j니까 15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프린트라는 문장은 줄을 바꾸지 않고 한 줄에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println은 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을 바꾸고 그 다음 i 값, j 값이 변하면서 다시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딜레이 값을 500으로 줬으니까 0.5초에 한 번씩 줄이 바뀌면서 9구단이 출력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지금 9구단을 짜는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시리얼 비긴에서 9600이 있고요. 이 안에 포문을 가지고 두번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작동을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 아두이노에 지금 9구단을 넣는 거죠? 업로드가 완료되면 시리얼 모니터를 가지고 아두이노가 보내는 9구단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계속해서 9구단을 지금 보내고 있죠? 화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이중 포문을 가지고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프린트하게 됩니다. 프린트는 언제까지 하냐면 그9 곱하기 9까지, 9981까지 값이 증가하면서 프린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안에서, 칩 안에서 지금 열심히 동일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아두이노가 사용한, 아두이노는 컴퓨터 일종이기 때문에 이 반복하는 그 수행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이 선택문하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게 어떤 논리적인 회로를 이렇게 구성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9구단이 출력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 있는 내용을 좀 바탕으로 if문에 들어가는 조건을 바꿔보는 그런 실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봤던 if문 부분에 뭐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구단을 출력하는 부분에서 두 자릿수까지 곱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태로 출력하는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 반복문이나 선택문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연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